오, 이거 신기하다.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 기전대. 기전 카메라만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4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 둥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OTA 업데이트 30.8 버전. 네, 요게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그냥 하루 만에 싹 다 풀어준 것 같아요. 지금 1월 6일 날짜로 해서 업데이트 하는 중이고요. 업데이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CG 탱크 모드 많이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해야지 업데이트가 가능하신데, 요게 업데이트 다운로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이게 항상 멈춰. 저 여태까지 업데이트, OTA 업데이트 여러 번 했는데 이거 한 방에 아주 나이스하게 업데이트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안 멈추고 할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One hour later. 시계 아이콘 모양. 그래서 업데이트를 이제 언제 할 것인지, 뭐 이제 새벽에 차 사용 안 할 때 업데이트도 가능하시고, 근데 또 이제 못 참죠. 네, 바로 해야죠.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25분이라고 돼 있는데 많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유 있게 한 1시간 정도. 업데이트 방법은 이제 바로 할 거니까 지금 설치 누르면 이렇게 카운트다운 나오고요. 네, 한국인들 이제 성격 급해서 이거 못 기다리죠. 터치. 그럼 바로 시작. 지금 3시 44분 한번 보겠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주행하지 마세요 라고 나오긴 하는데 문을 열지 말라는 건 없는데? 누가 문 열면 안 된다 그랬어? 문은 열어도 됩니다. 주행이 안 될 뿐이지. 아, 그러게? 이 상태에서 주행 넣으면 어떻게 되지? 주행이 안 되네. One hour later. 4시 43분이니까 1시간 20, 30분은 훨씬 더 많이 걸리네요, 진짜로. 요게 지금 그 CG 모드 많이 하시는 잠금 사운드. 이거 신기하다.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 라이트 쇼도 하나 추가됐고요. 요게 그 말 많은 5회 경고 후 일주일 사용 금지. 뭐, 안전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문박스의 잠금 사운드, 차량 하차 후에 잠금 시에 이제 빠방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이런 걸로 바꿉니다. 글로브 박스 쪽에 테슬라 USB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여기다가 최상위 경로에다가 락체임 웨이브 파일로 1메가 미만 파일로 해서 사운드 파일 넣고 꽂으시면은, 글로브 박스 다 꽂으시면은 이제 오케이. USB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그러면은 이제 재밌는 사운드들 많이 있으니까 CG 탱크 포함해서 사운드 몇 가지 좀 추려가지고 그 공유 링크 이제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에다 넣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김음 USB로 넣습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기현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업데이트된 사각지대 경고 일단 주행하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차선하고, 렌더링상 차량, 그리고 화면상 좌측. 와, 좋다. 이거 좀 아쉽긴 했어요, 옛날부터. 아, 테슬라 라떼 토크긴 한데, 이 생긴 지 생각보다 이게 오래 안 됐어요, 이거. 화면 나오는 게. 예전에는 그냥 백미러만 보고 들어갔다. 좋다. 이게 또 빨간색으로 번쩍번쩍하니까, 시각적으로 확 들어와서 눈에 잘 띄고 좋은 것 같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4년 차긴 한데 하드웨어는 21년도 받았던 그대로란 말이야. OTA 업데이트로 이렇게 업동 기능들이 개선이 되고, 이게 또 뭔가 이렇게 선물 받는 2G폰에서 스마트폰 넘어온 딱 그 느낌. 4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재밌어. 이런 거 보면 감시 모드 상태에서 라이브 카메라로 이제 차량 전후 좌우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B필러 쪽 카메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야 카메라 개수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사용 방법은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유저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달에 돈 결제해야 돼요. 7,500원인가?
여기 안전에 들어가셔서 모바일 앱을 통해 라이브 카메라 보기 요거를 활성화 시키셔야지 볼 수가 있고요. 요걸 활성화 시키면은 이렇게 B필러 카메라 방향이 이제 이쪽 네 이런 식으로 네 새로 추가된 라이트쇼 D 얼라이벌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타냅니다.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1회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